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미래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AI 인공지능과 대안적 미래라는 특별 시리즈물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박영숙 유엔 미래 포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야, 오늘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내년도 예측 이미 이제 올해 2023년도는 그 한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을 담은 세계 미래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박영숙 교수님과 제롬 글렌이 지은 책인데요. 모든 산업을 지배할 인공 일반 지능이 온다라는 부제 아래 세계 미래 보고서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네. 박영숙 교수님이 엑기스를 설명해 주실 네. 예정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요거는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네. 22일부터 지금 어디든지 그죠. 뭐 예스24나 교보에서 들어가서 주문하면 22일 날 배달이 딱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네. 이거 지금 제롬 글렌하고 제가 20년 썼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서당께 3년이면 뭐 한다는 얘기죠. 네. 20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힌 것들도 있고 틀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틀린 것이 더 많았어요. 아. 대부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왔어요. 아. 빨리 왔어요. 오긴 왔는데 더 빨리 그렇죠. 왔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안 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죠? 아, 아직까지 예. 뭐 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뭐 백투더퓨처 이런 거는 아직 안 왔지만은 네. 그죠. 그 예측된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곧 올 겁니다. 아무튼 시리즈로 거의 제가 요것만 80만 부인데 그죠. 다른 것들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 이런 것도 내고 그죠. 아까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이런 것들도 내고 해서 아무튼 100만 부 이상을 팔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지금 시리즈가 8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예, 예. 세계 미래 보고서의 이번 판은 전면 리뉴얼 개정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024년부터 2034까지 미래 대한 완전한 전망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는데요. 가격은 19,500원인데 판매가 지금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10% 할인돼서 17,550원. 예. 이거 근데 이 가격에 비하면 너무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1,755만 원에도 비견할 만한 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니까 꼭 사서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거 뭐 돈 얼마 안 되고 커피 한 잔 값인데 그럼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미래에 내가 이거 하려고 했다가 아, 이 책을 보고 그죠 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오자마자 이거 어제 나왔는데 지금 경제 탑10 일주일이 됐고 뭐 그죠 경제 30 벌써 1위에 올랐어요. 예. 아, 그래서 세계 미래 보고서는 이 많은 책들 제가 55권을 썼는데 그죠 56권째예요 이게. 네. 그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서 제가 미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과 제가 접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인공지능 이야기합니다. 인공 일반 지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AGI. AI에서 이제 AGI 시대로 넘어간다. 여러분은 내가 뭐 좀 안다라고 하려면 어디 들어가서 아 이제 AGI 시대가 온다는데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드를 꺼내면 아, 이 저분이 좀 세상 뭐 좀 알고 있네. 세상 변화를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의료. 정말 아까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이 나오듯이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DNA도 하고 뭐 카스 해가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 그죠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등등해서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명 연장의 다양한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것까지 있어요 나의 이거 좀 끔찍하긴 하지만 나의 목을 그죠 내가 뭐 몸 전체에 암이 퍼졌어. 근데 머리는 멀쩡해. 그러면 나의 몸과 그죠 목 이하를 바꾸는 거예요. 바디. 아, 네. 네. 그것도 가능해지는 사회가 예, 와요. 이미 실험을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의 바디, 몸을 몸 전체를 갖다가 나의 바디, 몸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헤맬 수가 없잖아요. 접착제를 개발해서 딱 하면은 이제 내 몸이 남의 몸이지만 그죠? 연결이 되면서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거고 환경 우리 네. 뭐 지금 그죠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ESG니 뭐 그죠 환경 때문에 정자가 없어요 무정자증이 심해가지고 2040년이 되면은 네 명 중에 한 명은 인공 자궁에서 태어나요. 예, 저희가 뭐 여러 그 의료 집단들하고 저기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것에 보면은 그런 정도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번 그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24-2034는 AGI 시대가 온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변한다.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챕터 4입니다. 챕터 4장에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일자리 현재 미래는 특히 뭘 담았느냐 하면은 다보스 포럼에서 그죠. 이 보고서를 크게 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 등등 다 정리를 해서 내 일자리가 과연 아까 KBS 기자 언론 방송인 몇 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기 다 알려줘요. 그다음에는 뭐 다양하게 챕터 5에서는 사회경제 변화. 사회경제가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6장을 보셔야 돼. 다른 건 뭐 정말 그죠 중요하지 않아. 6장은 미래학자의 행복 미래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행복하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데 요거예요. 요거. 소득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서 행복하다. 행복한 미래. 이게 이제 기본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이제 굶어 죽지는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이 적어진다 그래요. 욕심이 적어지면서 자기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일자리를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의미 있는 삶을 산다. 함께 나눠서 행복한 미래. 전부 나눠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부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들어가서 그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다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없어, 함께 나눠서 행복한 미래. 그다음에 정치가 AI로 없어지기 때문에 큰일 났다. 정치가 없어진대요. 네, AI가 대부분 대신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 UN 미래 포럼에 엄청난 4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건강하게 장수해서 행복한 미래. 이게 아까 죽음의 죽음이죠. 그죠? 네.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또 88 그죠? 88하게 오래 산다. 99 까지 산다. 9988. 네, 9988까지 산다. 네. 사교육이 사라져서 행복한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제 맞아요. 학원 다 죽어요. 학원에 가서 점수 따기만 열심히 그죠 하던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해. 적응을 못할 네. 뿐만 아니라 원치 않아요. CEO가 아, 쟤는 뭐 교과서를 보고야 하려고 하고 그죠. 누가 시켜야지 하려고 하는데 지 스스로 알아가지고 일론 머스크처럼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 스타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터넷 그죠 위성 인터넷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내가 돈을 다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만 하는 아이들은 다시 작업자족의 시대를 맞아 행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물류 비용도 많고 너무 우리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많이 그죠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낑낑 한 달 두 달 엄청나게 물류 비용인데 다시 3D 프린트로 내가 프린트하고 싶은 걸 옆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프린트해가지고 작업자족한다. 노동이 사라져서 행복한 미래. 우리는 노동자가 많고 노동조합이 있고 근데 이제 노동의 가치가 필요 없어요. AI가 노동을 다 해요. AI는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의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노동 이야기하면 요즘 촌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그 노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뭐 노동당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요. 영국에서. 네, 그런 정도로 이걸 뭘로 바꾸자고 하나요? 노동이 그 가치가 사라지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나누는 당 아까처럼 그죠? 뭐 진보 노동당 이런 거 없어지겠네요? 네, 뭐 진보는 뭐 살아 있을 거예요, 그죠? 진보 미래 그렇죠? 예, 노동 이런 거는 사라집니다. 노동이 사라져 행복한 미래. 나를 알아주는 집과 함께 행복한 미래. 나를 잘 알아요. AI가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내가 9시만 되면은 좀 무드가 있는 침침한 뭐 이거 좀 뭐 이런
그 조명을 원하고 그죠. 그다음에 음악이 어떤 음악이 쫙 울리는 걸 좋아하고 또 뭐 드라마는 오 우리 박영숙은 그죠 뭐뭐 할 때 꼭 이 드라마를 보더라. 뭐 이래가지고 틀어줘 그 시간 뭐 유튜브 되면. 내가 맨날 보는 거 유튜브 이연영 TV 유튜브 지가 알아갖고 틀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나를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개 강아지를 키우면 애완견을 키우면 애완견에 대한 그죠 밥 주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알아가지고 나를 알아주는 집과 함께 행복한 미래. 세계 시민이 되어 행복한 미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50년이 되면은 United World로 가요. 통합. 그래서 한 시간대로 돌아다니고 대부분 영어를 쓰고 그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게 반드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무튼 이 거대한 물결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이 되어 행복한 날. 베이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미래. 베이비 부모들이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게 하고 난 뒤에 돈이 많잖아요. 그쵸. 막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아니면 낙원을 차리거나 아니면 텃밭을 멋지게 가꾸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지막에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미래. 이거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한두 마디로 설명을 했는데 그죠? 챕터 하나하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에 건 다 읽지 말아도 이거 예. 행복한 미래 꼭 읽어보세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박혁숙 이름만 쳐도 되고요. 2024 2034 네. 아,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눈을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우리 산업화 시대가 이제 끝났고 정보화 시대도 이제 끝났고 새로운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책을 사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로 가자. 그 교수님은 근데 책을 엄청 빨리 쓰시는데요. 어떻게 네. 쓰시는 거예요? 아 저는요 하루에 기사를 네. 그죠 네. 20개씩 써요. 그러니까 근데. AI세요? AI Net이라는 기사에 네. 물론 기자가 3.5명 있어요. 네. 그걸 데스크를 제가 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이 쓴 거를 좀 고치기도 하고 또 조금 시원찮으면 또 물어봐요. ChatGPT, Bard, 그죠 클로드, 뭐 라마 다 물어보고. 새로운 이야기 하면 그거 다 그죠 정리해가지고 또 갖다 붙여가지고 더 멋진 기사로 만들고 그 많은 기사를 그죠 정리해서 이 책 내고 이거 정리해서 이 책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책 쓴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저는 매일 쓰니까 매일 책을 기사 20개가 책 한 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책 한 권씩 쓴다는데 뭐 그죠. 그걸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재미없는 거 빼고 재미있는 것만 정리를 평소 로데이터를 계속 생산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묶어서만 내면 돼요. 요즘에는 너무 쉬워요. 그렇게 ChatGPT한테 물으면 정답을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KBS 사태를 이래요 보니까 자 KBS 사태를 여 쪽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에서 보면은 뭐 해야 되고 뭐 이거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물어보면은 ChatGPT가 잘하고 있다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야 쪽에서 나오는 이런 거 그죠. 너무 뭐 언론 탄압이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올려서 더 상세하게 기사로 작성해줘 하면은 야성으로 써주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써달라 이렇게 주문 안 해도 앞에 예시를 그죠 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맨날 미래학자로서 정리를 해줘 하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액 이상의 많은 정보와 또 귀한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이 책 지금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주문하시면 예약 판매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보 또 알라딘 뭐 예, 인터파크 예스24 다 예약 판매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베스트셀러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세계 미래 보고서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또 조금 발췌해서 같이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더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